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편의 스타를 처음 모셨습니다. 이봉규 TV 처음 모셨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 종편의 아침 방송 등에서 저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쏙쏙 해주셔서. 글쎄요, 저는 그냥 뭐 어설프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불러주셔가지고 나가는 데가 이제 좀 생겼는데, 이전에는 뭐 거의 듣보잡의 존재가 아유, 없는 그런 무슨 말씀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네네. 스타입니다. 너무 저희 와이프가 팬이에요. 네. 김 변호사님. 요즘 그 패널들 중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우리 와이프 말. 아이, 그거는 그 사모님이시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해 아니, 주신 것 진짜요.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참 유튜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어저께 이제 그 새벽에 기각 판결 보면서 온 국민이 참온 국민은 아니겠다. 저 개딸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 빼놓고는 참 굉장히 당황하고 완전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판결. 일단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아. 기각 판결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거는 판결이 아니고요. 예. 결정일 뿐이에요. 아, 기각 결정.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어떤 종국적인 선언을 말하는 거고, 네. 결정은 중간에 절차적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예. 거예요. 판결 나오기 전에 하나의 절차죠. 그렇죠. 판결하고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일부러 그러는 것 일부러.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뭐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장 출신도 있고 판결과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누구보다도 잘알 텐데, 의도적으로 판결이라고 해서 이 결정의 무게를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부터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네네. 이거는 영장은 기각 결정이고요. 언제든지 다시 청구해가지고 그 다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아유, 좋아. 그러면은 그 법원이, 판사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숙제를 풀어가지고 그 숙제를 다푼 다음에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다른 판사가 하든지 아니면 그 판사가 하든지 다시 보고, 아, 그래, 그이 정도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될수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다가 당 대표이고 하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안할 뿐이지, 당장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장실질심사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영장이 그 다시 그 회기 기간이 아닌 중간에 다시 영장 청구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죠. 그래서 처음에 영장이 기각, 박영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박영수도 처음에는 영장이 기각됐다가 그 부분 판사가, 아, 이런 부분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보강해가지고 결국은 구속영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영장 전담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창훈 부장이 아닌 다른 그 부장판사, 영장 부장판사한테 이 사건이 갔으면 저는 다른 결과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애당초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백현동하고 쌍방울을 왜 이게 묶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병합한 것부터 작전 실패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작전을 떠나가지고 원칙이 다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수원에서 한 거는 수원에서 푸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초동에서 한건 서초동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왜 묶어가지고 그 하나로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한 건가? 그러네요.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페이버를 준 거다. 왜냐, 호의를 준 거다, 이거. 호의를 준 거다. 두 번째는 검찰이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호의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기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한 번은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요. 한 번은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바쁘신 분이 월요일은 서초동 갔다가 화요일은 수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두 개를 묶으면 쌍방울도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현동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쌍방울은 더 큰 사건이고 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묶어버리면은 재판이 1년 끝날 거 2년, 3년이 걸린다고요. 아... 그게 국민들한테 해야 될 일인가?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저부터도 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죄든 유죄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유, 다 그 온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유, 더 이상 징글징글해야 아주 징글징글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 게 2021년 8월 31일이에요. 네. 처음 그 기사가 나온 게 네. 그때부터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2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2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장동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만 끝났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공판이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원래 공판이 9월 15일에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미뤄졌잖아요. 네. 10월 6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이 아마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재판이 좀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그래도 한 2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1심이? 아이고, 이거 숨 넘어가네. 2년을. 1심이 2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스피드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구속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구속이 됐었어야 되냐면 네. 어떤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을 위해서가 네. 아니고 재판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그 구속된 상태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네. 건요. 피고인이 구속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판의 스피드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장 이번에 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있었으면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해가지고 빨리 끝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쉽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 맞게 그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든 마찬가지로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은 병합해서 구속영장 구속 발부에 실패했으면 네네. 다른 걸로 이제 또 윤관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다시 치면 되잖아요. 박영수처럼. 그럼 뭘로 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때 윤관석 의원 케이스는요. 네. 검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소를 하지 않고. 아. 쭉 기다리고 있다가 회기가 끝나니까 그때 영장 청구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불체포특권 대상이 안 아니니까, 되니까 네. 회기 중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성공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라도 기소를 할 수밖에 빨리 없고 빨리 기소를 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가지고는 다시 영장 청구는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남아있는 게 정자동 같은 것들이 조금 의혹이 남아있고 네. 그다음 또 어떤 혐의가 있냐면은 그 김성태 회장이 네. 쪼개기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무게감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참 아쉽다 일단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데 그러면 이제 영장을 다른 걸로 쳐서 네네. 그럼 이제 회기가 끝나려면 이게 뭐 연말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정기 국회니까. 정기 국회면 또 체포 동의안 가결을 바라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이재명으로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에서 네네. 법정 구속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고요.
그 판결 선고하면서 1심 판결 선고하면서 뭐 징역 20년 하면서 그때 법정 구속을 할 수는 있겠죠. 아, 판결하면서? 판결하면서. 그 재판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면서는 법정 구속이 어렵네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번이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떠나서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게 분리해서 해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대장동하고 성남FC를 병합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묶었잖아요. 그렇죠. 성남FC는 성남지원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대장동은 그 서초동에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게 묶어버리니까 성남FC 사건은 딱 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 6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대장동이 1년 걸리고 성남FC가 6개월 걸린다라고 하면 합쳐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리했으면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원에서 6개월 만에 나오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서초동에서 1년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사건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건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아, 이거 뭐 1년 반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이번에 대장동 저 그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또 했는지 모르겠다. 왜 묶었을까요? 저는 그러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네. 검찰에도 무슨 이 좌파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작전을 흐리기 위해서 묶어야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도를 혹시 하지 않았나?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 그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한테 어느 정도 이제 페이버를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니, 것 같고 페이버를 호의를 베풀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아 그런 놈한테 무슨 검찰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거를 지난번에 묶어라라고 저 이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아니 재판 한 번 하면 될 걸 왜 여러 번 하게끔 만드냐라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뭐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이게 하나보다 두 개를 딱 들이대면 아.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더 높았을 거라고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오판이었던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검찰의 그 오판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병합하지 말고. 예, 지금이라도 이제 수원에서 또 영장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안 되겠죠. 안 돼요, 이제 또. 왜냐하면 그 영. 아, 다른 건으로. 다른 건으로 예. 정자동이나 그런 예, 건으로. 그걸로. 그럼 또 수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때는 이번에 가까스로 가결이 됐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가결이 안 되겠죠. 다음번에는 부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체포 동의안 있기 전날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아 좋습니다 나는 말만이라도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 판사 앞에 서겠다 한 마디만 했으면 지금 위상은 달라졌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충적으로 그냥 입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러면은 그래도 중간은 갔었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조바심이 난 나머지 아 제발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문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말을 식어난 그런 모양이 됐는데 결과는 그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러게요.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 예. 거죠. 아 참, 아 복잡해지네요. 열통 터지고 하여튼 그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잘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의 실수 없이 좀 국민의 그 관심사가 너무 높고요. 사법 질서에 대한 존폐, 검찰의 존립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